도면이 있는데, 아니 도시농업에도 이런 도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니 이런 도면이 도시농업에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의정부의 도시재생지역에서 예. 지하공간에서 버섯을 좀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아. 저희들이 이제 그 뭐 강좌도 나갈 뿐만 아니고 예. 이런 시설도 우리 메이커팀이 있으니까 해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메이커팀에서 이거를 시공을 한다? 예. 그럼 이 도면은 누가 그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만물박사 우리 박기홍 선생 하늘나무 박기홍 선생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협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뭐 협업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다 거거든요. 아니 그럼 노원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한다? 네, 우리 생각하는 거 다 만든다. 그럼 이대로 그러면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거 견적을 내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컨셉을 이제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니까 이제 지하에서 버섯 키우는 건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문의를 해요. 근데 문의를 하는데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왜냐면 진짜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걸 피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럼 100%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버섯 키워서 돈 번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버섯이 워낙 싸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가 사면? 네, 그러니까 그걸로 뭐 돈을 벌겠다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라. 그 대신 이제 새로운 가치에서의 주민들하고 모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이런 게 되면 예. 이제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뭐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모일 수 있는 구심점 그런 걸 좀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봤고 간 다음에 보니까 우리 박경호 선생님이 이제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오라고 그래서 현장을 엊그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이제 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이제 교육 프로그램하고 같이 매치 시켜가지고 이걸 시설은 부가적인 겁니다 사실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 강사님을 미리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들어가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먼저 버섯을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버섯을 왜 키우는지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서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서로 합의가 되면 네.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도시농업의 메타농업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발한 게 노원인데 노원은 농업을 넘어선 다양한 아이템 이를테면 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빗물, 하늘물을 가지고 용수를 쓴다든지 하는 다채로운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 떠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만드는 메이커 팀들이 운영이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죠? 네, 그렇죠. 이게 누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지원은 없고요. 그냥 뭐 내가 좋아서 모여가지고 예.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5년 전에 버섯 키우기 해가지고 예. 거기에 전문 강사 양성을 하고 버섯 종균사 또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판을 만든다. 판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뭐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 성장하는 와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 우리 메이커 팀은 이제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이게 직업이 돼서 뭐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줘서 이게 수익 구조로 만들어 가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민 활동에 사람들을 양성해서 퍼뜨리는 거고 아하. 그렇게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본인의 어떤 강좌를 전문화시키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데서 이제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딱 얘기하면 딱 모이고 또 이제 알아서들 또 흩어지고 이런 식.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한 분이 네. 그 장산 오영록 선생인데 네. 이분은 그린메이커스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대요.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수입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틈틈이 와서 노원에서 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또 실천하시고 이런 어떤 관계가 일련의 행위가 우리의 상상을 깨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도시농업 맨날 일자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일자리 창출. 네. 맨날 보고 강사 몇 명 양성해가지고 그거 뭐 강사료 몇 번 받아가지고 생활 수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제일 1호가 이제 하늘나무 박경호 선생. 아.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 내가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좋죠. 아.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그 그린 메이커스로 또 이제 우리가 사업자를 내라. 왜 그러냐면 그냥 개인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 사업자를 내고 좀 더 세계화시키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를 내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네. 협업 관계를 통해서 어허. 그분들이 일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수행해주는 것들은 이제 우리 뭐 하늘나무라든지 그린메이커스라든지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사업자를 해가지고 협업하고 이렇게 해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 노원이라는 데는 저도 한 뭐 7, 8년 이상 취재를 해왔지만 이 변화무쌍한 게 저의 이 상상을 깨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참 일면 충격이 크게 있습니다만은 아 이런 것들이 지평 선생이 나름대로 개발의 계기는 됐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이 활동가들의 역량이라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콜라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의 발전을 끌어가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늘나무 우리 예은 박경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앞에 뭔가 이게 복잡한 이 전자기기 같은데 이게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뭡니까? 아 요거는 제가 예. 그 스피커 이번에 AS를 받았는데 예. 가서 보니까 이 스피커들을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제 단종에서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들 다 거기서 주소 오고 예. 나중에 이거 부속들 망가지면 우리 교체 쓰려고 예. 이거 부속도 좀 주소 오고 다 달라 그랬죠. 아니 근데 노원 분들은 네. 주소 오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자원인데 그걸 다시 살려야지 쓸 수 있는 거를 버려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쓰면은 그게 자원이잖아요. 쓰레기와 자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쓰레기가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건 사실 다 자원인 거죠. 아 쓰레기는 다 자원이다? 네 100% 자원이에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네. 어디서 왔냐면 태양에서 태양이 형성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 들어와는 거고 그것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벼운 물질부터 무거운 물질까지 만들어졌는데 네. 그걸 만든 걸 우리가 몇 개를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땅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 과정에서 어떤 물질로든 계속 순환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서 없어지는 물질이라는 거는 지구상 이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순환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네.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네. 그 우리가 말하는 버려지는 쓰레기는 다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게 네. 전제입니까? 네, 그렇죠. 아하. 왜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은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물질을 변환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뭔가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된 것 뿐이거든요. 그럼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은요, 다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이 아직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어떻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야, 우리 저 예훈 선생님 말씀은 이해할 듯 하나. 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게 약간은 의문이 들지만 네. 노원에서 펼치는 활동을 보면 네네. 우리 아까 장산 선생님은 네. 뭐 이번에 수해 입은데 모터 떠내려가는 거 버려지는 쓰레기 네. 갖다가 네. 그 보호하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게 참 아, 쓰레기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곤 있지만 네. 아, 이런 전자부품까지도 활용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예? 이게 보통 복잡한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단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러지 굉장히 단순한 거를 네. 복잡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나 이 학교에서 한 가지만 팔아라는 이상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나가 모르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지 아하.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다 연관되어 있는 거고. 아, 지평 선생님 말씀으로는 네. 우리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킨 첫 사례가 우리 예훈 선생님 운영하고 있는 하늘나무라는 그렇죠. 회사예요. 네. 저희가 예훈 선생님하고 수많은 취재를 했지만 제가 하늘나무를 정식으로 소개한 적은 없어요. 그럼 하늘나무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하늘나무는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누군가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회사죠. 아, 상상을 만들어준다. 현실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 필드웍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 도시주동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예. 다 누군가는 상상을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상상을 했는데 그걸 만들 사람은 없는 거고. 왜냐하면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장소가 없거나 자원이 없거나 한데 그것들을 이윤수 대표님이 아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상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노원 이런 텃밭에 장소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은 메이커들이 들어가서 만들어 주기만 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네. 내가 일상에서 아 이거 뭔가 좀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러면 하늘나무나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네. 메이커스 팀한테 연락을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맥가이버들만 모여 있는 데군요. 전 그런 사람만 뽑아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있는 사람들은 예. 다 그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분야에 예. 관심 있거나 전문가거나 전문가가 될 사람들만 모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저희가 오늘 참 뜻하지 않은 노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려지는 전자부품도 쓰레기가 아니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아, 이 메타 농업을 펼치는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메이커 팀. 자, 여러분들, 이 메이커스 팀의 펼쳐가는 새로운 세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팀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지평 선생한테 연락을 하면 이 메이커 팀의 맥가이버 수준의 다채로운 그러한 응용 기술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활용하는 방법과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상상을 현실화시켜준다는 사실.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 그렇게 지니까 사실 여기가 햇볕이 계속 찌는 공간이야. 그래서 하니까 여기를 차라리 한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가 이제 아로니아. 아로니아 담고 여기가 이제 텃밭을 아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뭐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으면 3개 만들고 한 2개 만들고 5개는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사람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은 공간을 이제 녹색 커튼을 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여기서 파이프를 이렇게 될까? 그렇지. 네, 이렇게 올려갖고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우리 터널에 절반만 잘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물 타고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도 되고 이쪽 면은 이제 아마 그늘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그늘이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거의 양지식물 가능하고 요 안쪽은 음지식물로 좀 가능하고. 뭐 음지까지는 안 해도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벤치 여기 같은 사실 거 벤치 같은 곳이 여기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그 밑으로 이제. 자, 시켜주세요. 이게 필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상인데요. 옥상? 네. 아, 옥상을 이렇게 뭔가 그 옥상 녹화를 구현하는 그런 공간인가요? 그렇죠. 장애인 시설인데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의 옥상에 예. 거기를 좀 이제 또 디자인을 해주려고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군요. 아하. 그럼 예은 선생님. 예. 그럼 옥상에 옥상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텃밭도 있고. 예. 예. 정원. 뭐 아로니아도 있고. 이게 정원입니까? 아니면 텃밭입니까? 지금은 텃밭이라나 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애자는 것이 이윤수 대표님의 지론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가든팜. 가든팜. 그렇죠. 아. 가든팜의 개념에서. 옥상 가든팜. 먹을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정원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개념이어야지 먹을 것만 하게 되면 어허. 계절마다 다 없어졌다가 또 갈아엎고 뭘 하는 거고, 예. 정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항상 꽃도 피고 또 우리가 먹을 것도 수확하고 허브도 키우고 다양하게 이거 어떤 어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다 합쳐서 여기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키우고 즐길 사람들은 키우고 즐기는 거고 그냥 보고 즐길 사람은 보고 즐기기만 한 거고 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 그걸 지금 즉석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시는군요. 이거를 네. 몇 개 사가지고 네. 싹 태워서 그라운드에서 이제 이거 식사할 수 있는 그것도 여기지. 그러니까 고정화돼 있지 않고 그러면 차양을 아니, 그대로 있는 차양을 그대로 쓰는데 우리가 네. 지금 날라갔잖아. 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돼. 쫙 그 저기 뭐 그 차양은 다시 만들어 주고 네. 그건 그대로 저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에 이미 돼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이동식으로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의자하고 주면은 거기서 팜파티 같은 거 가능해. 테이블을 이제 일단 주차이죠. 아 여기서는 팜파티도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네. 허허. 한 네 개 정도를
이제 거기 변적수에다가 테이블하고 네. 그 의자를 몇 개 네. 넣어서 네. 그것도 이제 다녀오시죠. 아, 집정생, 그럼 이거는 노원의 그 메이커 팀들이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겁니까? 메이커 팀이 공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사이트를 이제 내가 네. 이제 구청이나 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우리 이제 메이커 팀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예.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컨텐츠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노원은 바로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메이커 팀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적인 팩트였습니다.